안녕하세요. 신의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맨 처음 책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저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고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주어서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듣고 계신 분입니다. 자세한 저자 설명은 탕부 하나님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숱한 현대인을 쥐락펴락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의 공허한 약속과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은 문화와 종교의 우상을 해부하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저자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썼다. 즉,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친숙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그들 내면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브라함과 평생 소원, 야곱과 사랑, 삭개오와 돈, 나아만과 성취, 느부갓네살과 권력,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의 가짜 신을 살펴본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입니다.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1.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2.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3.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4.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5.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6.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7.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에필로그.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1830년대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풍요의 한 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토크빌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찾으려던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토크빌은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올린 결과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우상 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온갖 신이 광장마다 즐비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과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지위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인간 마음은 우상 공장. 왜 우리는 옳은 길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것일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고 답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처럼 장로들도 그런 지적에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우상이라뇨? 무슨 우상? 저한테는 아무런 우상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삶의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 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을 흔히 상호의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 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문화적 우상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다. 전통 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다. 이 모든 것이 한 사회 내에서 규모와 세력을 과도히 불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하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한다. 지적 우상도 있는데 흔히 이를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각 직업 분야에도 우상이 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사업 세계에서는 수익이 궁극적 가치이므로 자기 표현은 억압된다. 그러나 예술계는 반대다. 오히려 구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기 표현을 위해 희생된다.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시기다. 우상은 어디에나 있다.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세 가지 기본 은유로 기술한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한다. 우선 성경에 우상이 결혼의 은유로 표현될 때가 있다.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는 영적 간음이다. 예컨대 로맨스나 성공은 거짓 연인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약속할 수 있다. 이런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즐기는 상상은 무엇인가?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한다. 성경은 우상을 종교적 은유로 표현할 때도 많다. 참 구주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 성취나 경제적 번영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으려 한다. 이런 우상은 우리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악몽의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그 비위를 맞춰 환심을 사려고 제사를 지낸다.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을 얻으려 한다. 성경의 우상은 정치적 은유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군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기기에 마련이다.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된다. 이 경우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다. 흔히 말하는 심리적 문제도 사실은 순전히 우상 문제다.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 우유부단,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은 모두 좋은 것을 우상으로 둔갑시킨 결과다.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결국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돌이키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숭배해온 많은 우상이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내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신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1.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 갈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 썼다. 로마서 1장 24절.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5절.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행복과 희망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린다. 자녀의 삶을 망치던 애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 그 결과 그녀의 신인 두 자녀는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리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고대의 웬만한 남자처럼 그도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놓을 것을 요구하신다. 왜 희생하고 왜 기다렸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가야 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다.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다른 희망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희망도 주셨다. 지상 모든 나라가 그의 집안 곧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이었다. 그러려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불임의 세월에는 다른 파장도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아들을 고대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고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알아주리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아내는 아기를 낳았으며 아들이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그가 얻은 평안과 겸손과 당당함과 불굴의 안정은 환경이나 여론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는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녀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의 친구 애나는 마침내 임신하자 자신이 평생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자녀를 바라는 많은 부부는 자식만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을 읽을 때도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자 마지막 장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다.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 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다. 내용도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 없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이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하나님의 뜻이라니 잔혹해도 별 수 있나? 하버드대 교수인 유대인 학자 존 레벤슨이 저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서 지적했듯이 고대 문화는 우리 문화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희망과 꿈은 결코 각자의 성공이나 형통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었다. 모두가 집안의 일원이요 아무도 가족을 떠나 살지 않았으므로 성공도 가문 전체를 위해서만 추구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고대의 장자 상속법이다.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토지와 재산은 대부분 장남의 몫이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성인의 정체성과 가치는 대개 실력과 실적에 달려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장남에게 걸려있었다. 장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외과 의사와 시각 예술인에게 각각 손과 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레벤슨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문화 배경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 거듭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죄성 때문에 백성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다만 정규 제사나 레위인의 성막 봉사나 성막과 제사장에게 내는 속전으로 속량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다. 각 집안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왜 그랬을까?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라 하신 것은 곧 그 당시 문화의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집안은 영원한 정의를 빚지고 있었다. 바로 죄의 빚. 이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지시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일 하나님에게 일어나 내 아내를 죽이라 라는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다면 그는 아마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자기가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분이 여태껏 정의와 의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을 그에게 시키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 모순이 아니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의 천막에 들어가 아들을 그냥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빚을 회수하신 것이다.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다. 이해할 만한 명령이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끔찍해진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에 마주섰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갔다. 그의 행동은 구약의 다른 인물인 욥과 맥을 같이 한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산으로 걸음을 옮겼을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을 내가 모를 뿐이다 라며 말하며 올라갔다. 그분이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장자에게 전가된 빚을 어떻게든 제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저 맹신한 게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아찔하고 낭망해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드러누워 시름시름 앓았을 것이다. 그가 산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낼 곳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번제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다.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아들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올바른 사랑법을 배우다. 이 사건의 요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브라함도 아주 잘 알았을 테지만 다른 하나는 그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임을 알았다. 성경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알아보려 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신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 숭배이며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이번 장 앞머리에 소개했던 에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의 이삭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에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애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에나도 자신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녀를 과잉 통제함으로써 에나는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았다.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애나는 실패나 실망이 없는 완벽한 삶을 계획해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필연적으로 굴곡 있는 삶보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더 흠투성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보다 자녀의 성공과 사랑이 애나의 자아상에 더 중요해졌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만족은 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데 있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러나 비참하게도 그녀는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을 결코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인정받으려는 과도한 욕구가 오히려 심히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애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자녀를 그분께 의탁하면서 실패를 허용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녀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 산을 올라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의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너무 훈육하지 않거나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도 모른다. 왜?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요컨대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다.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유명한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몰랐거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요지도 있다. 이삭은 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가? 아브라함 가족의 죄는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가? 그야 숫양이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의 빚을 제해준 것은 정말 숫양의 피인가? 그렇지 않다.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는 하늘에서 구조를 알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대신 죽어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다. 바울도 이삭 이야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일부러 그 어법을 예수님께 적용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 해답이 있다. 보유하는 게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노예가 되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 그분의 제물을 보며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아를 수 있겠는가? 그분이 하신 일의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만 완성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임은
먼 훗날 다른 아버지께서 다른 산 갈보리로 그분의 장자와 함께 올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를 생각해보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보려고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게 마련이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우선 원한과 절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의 흙탕물 속에 뒹굴며 뻔뻔하게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평생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 딸을 위해 평생 뼈빠지게 일했는데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 제멋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복수하거나 소신을 저버려도 될 것만 같다. 그러나 영영 낙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 또는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한다. 일단 내가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나면 그중 다수나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착각해 우상을 버릴 의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해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치셨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네, 오늘은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프롤로그와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